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다들 집에서 송편들 드시면서 쉬고 계신가요? 저는 영상 속에 갇혀 있어요. 가을이 왔고요. 제 전공이 또 니트이니만큼 니트들이여 나에게 오라. 저는 영상 속에 갇혀 있어요. 오늘은 제가 강추하고 싶은 FW 트렌드 물씬 풍기는 니트 신상 제품들만 모아왔어요. FW 트렌드 영상을 보셨다면 제 셀렉을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니트 사면 FW 트렌드 끝!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진짜 기대 많이 했던 마티스타 큐레이터 제품이에요. 반집업 니트, 이게 뭔데 설레는지. 집업 니트를 정핏으로 입는 클래식함도 저는 좋아하지만 살짝 루즈한 실루엣의 캐주얼한 맛의 반집업 니트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요즘 좀 클래식한 맛을 다시 찾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도 있어요. 울캣이 나일론 혼방인데 슈퍼 파인 울을 활용해 주셔가지고 까슬거림이 전혀 없더라고요. 게다가 좀 촉촉한 터치감까지. 이거 집업 니트니까 맨살로 입는 것도 추천드려볼게요. 세 가지 컬러로 진행이 되는데 특히 이 올리브 브라운 컬러를 강추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은하게 도는 올리브 컬러감이 굉장히 분해가 나요. 실도 멀티컬러 실을 사용해줘서 멜란지 느낌이 나서 분해 포인트를 업. 집업 니트이니만큼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뒤집어 까서 집업 쪽을 보는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대만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바이원 립으로 좀 굵직한 실을 사용해주셔서 뭔가 볼드한 느낌도 나면서 남성미가 조금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소매단 밑단은 립을 그대로 이어가주는데 그 텐션이라고 하는데 좀 더 타이트하게 짜줘서 약간의 조임을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적당히 두툼한 두께감과 볼륨감 있는 실루엣으로 체형 보완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깔끔하고 부드럽고 소재 좋은 반집업 니트로 강추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랙스를 활용하실 때 포멀한 느낌을 좀 덜하려면 이너로 티셔츠를 입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때 한번 좀 트렌드 컬러도 활용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아니면 바지를 좀 더 캐주얼하게 잡고 안으로 셔츠랑 레이어링 해주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오, 마티스타 큐레이터 진짜 그 룩북의 타이까지 저는 좀 좋았어요. 자, 다음은 풀 집업 니트. 혼용률 대비 가격대도 좋아서 살짝의 가성비 제품이라 감히 표현은 해보겠지만 아니실 분들도 계세요. 울 나일론 폴리 혼방인데 울 50%나 들어갔는데 10만원 미만이면은 오, 괜찮다 싶었어요. 앞서 보신 제품의 터치감은 촉촉했다면 요 제품은 좀 더 매트 건조한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굵은 실의 립자임으로 볼드함이 있어서 남성미가 또 느껴지긴 해요. 제가 풀 집업 니트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우터처럼 좀 활용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니트를 벗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막 딱 이렇게 벗는 것보다는 쓱 하고 벗는 게 좀 더 편하시잖아요? 게다가 얘는 투웨이 지퍼로 되어 있어서 밑단 조임을 싫어하시는 분들께도 이렇게 투웨이 열고 입으면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급하게 받은 샘플이라 이 디테일이 빠졌는데요. 실제로 나올 제품에서는 이 목 쪽 지퍼를 이렇게 헤리테이프로 감싸주셔서 이 지퍼가 목에 닿아가서 차가워! 이런 거나 뇌절하지 마! 지퍼가 내 살에 차갑게 닿거나 아니면 까끌까끌한 거를 막아주시는 이런 센스까지. 총 세 가지 컬러, 네이비, 라이트 베이지, 블랙 컬러로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네이비를 한국 남성분들께서 조금 어려워하시기도 하는데 클래식하면은 네이비거든요. 그래서 네이비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원하신다면 클래식하게 해서 회사원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고 아니다, 풀 집업은 나에게 좀 올드하다 하신다면 요즘 스타일로 푸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입으셨던 시티보이 무드에 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드함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안에 이너로 스트라이프 티셔츠 같은 것만 매칭해주셔도 굉장히 영하지 않나요? 제 취향이에요. 다음 제품은 토니엑 제품으로 반집업의 케이블 니트예요. 알파카 나일론 아크릴 혼방으로 페리한 실을 써줘서 유니크하고 따뜻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알파카 니트 특유의 간지러움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덜하다. 하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안에 이너를 입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은 몸 중앙 소매쪽에 들어가는 굵직한 케이블, 그리고 나머지는 굵직굵직한 립으로 뽑아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좋았던 건 집업 니트에서는 이 집업 파트, 뭐 넥라인이 진짜 중요한데 넥 부분 쪽에 립을 좀 더 타이트하게 짜줘서 그 각짐을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니트 하나로 포인트 주기 좋은 아이템인데 그레이 컬러와 블랙 컬러로 두 가지로 나왔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붉은 실을 사용해줘서 적당히 두툼한 두께감에 골드한 짜임 때문에 이 제품도 남성미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FW 트렌드, 케이블, 립, 모헤어 같은 느낌, 집업 모두 때려박은 니트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블랙 룩으로 연출하셔도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니트이긴 하지만 저는 트렌드 반영을 좀 해서 그레이 그레이 컬러감에다가 라일락 포인트 이너 이런 건 어떠실까요? 다음은 제가 입고 있는 셔터 제품이에요. 보라색 나왔다고 나가지 마봐요.
무난한 라이트 카키 다크 네이비도 있답니다. 칼라 가디건, 요 제품은 룩북이 뜨자마자 이건 내가 데려와야 돼 했던 제품이에요. 미리 말씀드릴 건 사이즈감이 샘플이라 미디움 사이즈로 준비했는데 만약에 좀 더 루즈한 실루엣을 원하신다면 라지 사이즈 추천드릴게요. 엑스트라 슈퍼 파인 울 캐시미어, 캐시 나일론이 들어간 제품으로 터치감은 부들부들하되 좀 매트한 편이에요. 케이블 니트가 트렌드이지만 이렇게 변화구 디테일이 들어간 건 소중하지 않아. 이게 셔터의 로고를 디자인화해서 한 니트래요. 어떻게 보면 케이블 니트보다 좀 더 미니멀한 느낌이라 선호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세미 오버한 실루엣에 밑단이랑 소매단이 조금 조여주는 립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채울 시 살짝 동글동글한 실루엣을 연출하는 것마저 전 좋았어요. 물론 오늘 준비한 모든 제품 안쪽 마감 처리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 중요한 건 이 칼라 부분. 칼라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갔더라고요. 여러분들 눈에도 이쁠 가디건인데 왜 하필 보라색 골랐어 키미야 하신다면 아우터를 입으실 겨울 시즌이 오잖아요. 그럴 때 이너로 포인트 주기에는 컬러 제품을 하나쯤은 추천드려요. 뭔가 실루엣적으로 코지함도 있고 빈티지한 매력도 있는 이 가디건 강추드릴게요. 보라색 컬러를 좀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상하의를 톤온톤으로 해주시고 포인트를 보라색으로. 참 쉽죠? 아니면 좀 더 캐주얼하게 스니커즈랑 캡 같은 걸 활용해주셔서 이지 캐주얼 이런 것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저 월드롭의 레더 패치 부클 가디건. 전 이런 컬러감을 원했어요. FW 트렌드에 브라운이 있었지만 거기에 붉은 톤이 좀 있었죠. 물론 이 컬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께는 블랙 컬러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레이온 나일론 울 스판 혼방사로 부클 원단이지만 굉장히 푸들푸들 퐁적퐁적한 느낌이 있어요. 두께감은 엄청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은 적당한 두께감으로 가을철에는 아우터로, 겨울철에는 코트 이너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튼식의 크롭한 기장감의 가디건으로 소매단 밑단 립 처리가 엄청 조이지 않아서 툭 떨어지는 실루엣이 굉장히 이뻐요. 하지만 포인트는 엘보 쪽에 레더 패치! 이게 애쉬 브라운 톤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야들야들한 가죽이 들어가서 이쁜데 그걸 붙여주는 게 이제 스티칭 디테일이 오렌지색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또 이 감성 포인트잖아. 그리고 버튼 또한 반짝이지 않고 매트한 버튼을 써주셔서 저는 이런 것마저 좋네요. 이번 트렌드에 모헤어가 있었지만 모헤어가 간지럽고 털 빠짐 싫다 하시는 분들은 부쿨도 한번 텍스처 살려서 입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 가디건으론 이번 트렌드인 브라운 그레이 조합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면 이 제품도 브라운 톤온톤에서 캐주얼한 맛도 내실 수 있는 가디건이에요. 오픈 칼라 니트! 제가 원하던 건데 눈글에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총장은 엄청 길지 않되 통을 여유롭게 잡아줘서 굉장히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실루엣이에요. 캐시 울 비스코스 나일론 아크릴 혼방인데 물 함유량이 좀 높아서 아주 쥐똥만큼의 간지러움은 있으나 저는 맨사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오픈 칼라니까! 두께감은 오늘 준비한 제품 중 얇은 편에 속해서 티셔츠처럼 막 편히 입을 수 있는 니트라고 추천드릴게요. 카라가 좀 옹졸하지 않고 나 여기 있어! 하기 때문에 좀 더 뽀짝뽀짝했습니다. 기본 짜임으로 몸판 니트를 짜주시고 카라 부분만 립을 줬어요. 이래야 좀 더 립 부분, 카라 부분이 탄탄해지고 쫀쫀해지는데 이것도 고려하셨네요. 적당한 타임의 오픈 카라로 절대 노출이 신경 쓰이지 않을 건데 좀 아쉽네요. 좀 더 파주시지. 게다가 멀티컬러실을 사용해줘서 멜란지 느낌을 내줘서 분의 포인트는 더 올라갑니다. 사실 이 페블 베이지 컬러가 실물 깡패예요, 여러분. 안쪽 마감도 굉장히 깔끔했지만 이 카라 부분 있죠? 오픈 카라니까 이렇게 뒤집어 가서 봤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루즈한 실루엣의 오픈 카라 디테일로 뭔가 카라 니트가 올드하다 생각하실 분들이 걱정이 없으실 것 같고 입문템으로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편하게 슬랙스랑 매칭을 해주셔도 이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루즈한 느낌 그리고 약간 살이 보이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추리닝과 함께 편안하게 입는 홈웨어 룩도 강추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버튼식 카라 니트 세터입니다. 개인적으로 영상을 진행했지만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램스울 나일론을 사용해줘서 따뜻하지만 램스울 그 특유의 까슬함이 살짝은 있긴 해요.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이너 티셔츠 추천드려요. 멀티컬러실을 사용해줘서 멜란지에서 분해가 폴폴 나
압니다. 두께감은 앞서 보신 MMGL보다는 두툼하지만 엄청 두껍지 않아서 코트 안에 이너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제품이에요. 코버튼 카라니트인데 목 쪽에 버튼이 하나 달려서 추운 겨울에 목도리 하실 필요 없게 이렇게 잠가서 연출하실 수도 있어요. 가슴팍 쪽 세터의 자수 디테일도 컬러감이 은은하게 묻어나서 굉장히 분해가 납니다. 총장이 길지 않고 여유로운 통, 그리고 밑단이 조이지 않은 립 처리와 사이드 트림까지 있어서 캐주얼하게 입으실 수도 있고 레이어링 활용도가 좋을 니트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코지함을 살려서 추리닝과 매칭을 해줘서 편안한 느낌을, 혹은 포인트로 이너티를 스트라이프로 가져가 주셔서 귀염뽀짝한 룩도 연출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나온 FW 신상 중 제 강추 제품들만 모아봤는데요. 더 이쁜 제품들도 나중에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 저는 더 긁어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에 용돈 받으신 게 있다면 이런 분해 폴폴 나는 니트에 투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제 취향 100% 반역이기 때문에 빠질 수 없는 게 뭐다? 이벤트! 전 브랜드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도 고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전 계속해서 맛있는 니트들 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즐추!